여행도 전쟁이다. 배틀 트립! 예! 자, 여러분, 오늘 스페셜 MC는 바로 차오르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오르입니다. 네. 지난번에 설계자로 여기 나왔었죠. 왔었는데. 네. 재밌다, 그치? 맞죠? 아, 예쁜 딸이 또 하나 생겼고. 여기 와서도 이겨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겼어, 맞아요. 근데 오늘 차오르 씨가 스페셜 MC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가 네. 중국 대 중국. 그래. 그렇구나. 네, 차오르 씨보다 더, 그러니까 여행 설계를 더 자신만만하게 한 분들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 지켜보겠어요. 예, 지켜보겠어요. 약간 연예인 가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와, 재밌다. 기대된다. 자, 다녀오신 설계자와 체험자분들 나와주세요. 민디! 사실 근데 저희가 네. 스페셜 MC가 차오르 씨이기 때문에 네. 차오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중국 사람에다가 이쪽에서 최고인데 한 번도 없지만 요 두 분도 차오르에 들리지 않는 아. 우리 설계자님 아니었으면 그 중국의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여행 설계자였습니다. 예. 아, 여행을 뭔가 다르구나. 좀 아는 사람이랑 가니까 그렇지.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사실 저랑 재환이 형이랑 전에 서경덕 교수님이랑 이제 상해 갔었잖아요. 맞아요. 서경덕 교수님 같은 분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오케이를 했죠. 근데? 네. 근데 더 영하고 네. 더 괜찮은 친구가 왔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어, 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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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했더니만. 아, 재환이 형이 너무 시끄러웠어. 어, 쉬지 않고 얘기하니까. 재환 씨는 어떠셨어요, 여행? 아, 저도 뭐 그 딘딘이랑 같이 한번 갔다 온 좋은 추억이 있었어가지고 맞아. 흔쾌히 너무 좋다고 가겠다고 이제 했었죠. 그리고 네. 이제 좋은 여행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딘딘이랑 뭐가 돼요? 야, 배틀이야 이겨야 된다고. 추억이 이제 좋은 추억도 있지만 안 좋은 추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왜 그래? 야, 둘이 갔으면은 네네.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우리 여행 설계자가 정말 완벽한 코스. 아. 중재 다 되고 언어 소통 다 되고 음식 추천 다 돼서.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우리 배틀트립 4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가면을 씌워서 여행 설계자가 나온 적은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정말 중국 여행 설계자의 알파고. 알파고. 네, 그런 분입니다. 왜냐면 이미 중국의 3분의 2를 다 여행을 도셨대요. 3분의 1을 여행을 돌려놨으면 네. 60살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 그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여행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3분의 1을 돌았다고?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중국 땅을 밟고 온 야. 진정한 중국 여행의 그렇죠. 고수! 나이가 고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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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연 씨입니다! 강내연 씨는 중국의 3분의 1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거의 전 세계를 돈 거예요. 이제 지역으로 말할 때는 제가 한 3분의 2 정도는 돌았어요. 3분의 2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루무치 이쪽 좌측 위에 쪽 빼놓고는 다 돌았어요. 다 다르죠? 막. 다 달라요. 네. 어떤 때는 언어 자체도 다르고요. 생김새까지 다를 때도 있어요. 맞아요. 동남아시아 사람처럼 생길 때도 있고. 아니, 이렇게 다정해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환희 형 되게 힘들었겠다. 진짜 보세요, 이따. 살 빠져서 왔어. 자, 저희는 강내연 씨가 네. 뭐 이겼네요. 이겼어요. 네, 예. 이건 이긴 네. 거예요. 자, 일단 저희는 네. 이분은 점수입니다. 점수? 아니, 지금 뭐예요? 인간이 1입니다. 일단 이 친구는 0합니다. 아, 굉장히 0이에요. 좋아요. 0하다는 것은 요즘 핫한, 뭐, 핫플레이스. 그렇지. 아주 깨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학창시절을 네. 중국에서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어요? 다 보내진 않았고, 사실 대학교 1학년인데. 아, 진짜 3분의 2 갔다길래 저희도 했는데. 우리 중국 여행을 완벽하게 설계해준 설계자는 바로. 바로? 바로? 펜타곤의 양홍석 씨입니다. 아, 됐다. 부딪히려다. 괜찮아. 괜찮아. 잘생겼잖아. 젊잖아요. 예쁘다. 아, 젊은 거 인정. 얼마나 사신 거예요? 저 4년 살았어요. 어디서요? 고등학생 때.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때 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학생 때 다니던 그런 분식집 같은 데 많이 갔겠네요. 맞아요. 네. 저 이따 보여주세요. 깜짝 놀랄걸요? 왜요? 왜요?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 가는 식당을 저희가 갔어요. 아, 대박이었어요. 진짜 분식점을 간 거예요?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큰일 날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중국 여행지 어딥니까? 중국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었어요. 베이징? 네. 베이징! 네. 또 베이징을 갔다고요? 아니, 네. 식상할까봐. 그렇지. 베이징에서 기차로 40분만 가면 중국의 유럽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유럽 텐진을 또 다녀요. 텐진! 네네네.
켄지는 바다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네. 외국 느낌이 도시. 많이 나서 사진 찍으러 많이 가셔요. 바다는 없었는데 그렇지 않니? 굳이 베이징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 일단 베이징이랑 텐진이 제가 살았던 곳이고 또 이게 여행 맛집이랑 그치. 그 직접 사는 사람이 추천하는 맛집이랑 다른 곳이 아이브가 다르죠. 네. 우리 홍석훈의 홈그라운드를 갔다 온 거네요. 그렇죠. 텐진을 안 가봤어요. 네? 텐진을 안 가봤어요. 왜요? 왜요? 어제랑 다르잖아요. 뭐가 없어. 텐진에? 근데 이곳은 텐진 사람도 베이징 사람도 중국 현지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아, 중국 사람이 가고 싶은 곳. 현지인들도 가장 가고 싶은 곳. 운남성 쿤밍, 리장. 그렇죠. 리장. 가봤어요. 리장. 어때요? 네. 젊은 사람들 많이 가요. 거기. 젊은 사람들이요? 네. 네. 그 썸 타는 도시예요. 썸을 타는 도시예요? 네. 혼자로 가고 한 명 데리고 나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해서 갔지만 그렇죠. 그런 곳인 줄은 몰랐네. 거기 바하고 클럽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이 가요. 성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처음에는 듣도 보도 못한 곳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잘 몰랐어요. 리장 좀 낯설긴 해요. 잘 몰랐거든요. 네. 갔더니만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내 스타일인 거야. 너무 화려해. 어영 씨. 네? 너무 이렇게 하지 마. 여기 누구 때린다 이거. 그래서 방송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갔다 왔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예. 그렇죠. 되게 제주도. 이색적이에요.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예뻐요. 그리고 거기 지금 또 왜 가야 되냐면 이제 벌써 더워졌잖아요. 네. 거기는 더워. 시원해 계속. 사계절 내내 봄 날씨. 진짜 좋다. 늘 봄 날씨. 이경이랑 텐진도 지금 가기 딱 좋아요, 사실. 왜요, 왜요? 그 7월, 8월 넘어가면 또 더워지거든요. 딱 6월만 적힌 거죠.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사계절 내내 계속 나와요.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레몬 누나랑 붙지 마. 레몬 누나 이상하다. 오늘 이렇게 중국 대 중국 봉주왕에 판정해 주실 100분의 판정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중국 여행하면 이제 강 선생님을 무조건 믿거든요. 진짜 리장 너무 궁금한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운남성. 베트남이랑 더 가깝네요. 네, 하노이랑 국경이 제가... 붙어 있어요. 아쉽게도 리장까지 가는 바로 직항은 없어요. 그래서 쿤밍까지는 한 번에 가고요. 네. 그리고 리장까지는 저희가 야간 열차, 침대 열차를 타봤어요. 낮에는 3-4시간 걸리는데 밤에는 좀 자게끔 해주려고 9시간. 숙명을 취할 수 있어요. 9시간이면 미국까지 엄청 불리합니다. 지금 판정관 몇 명이 9시간 하자마자 아니 근데 하루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 모시고 가는데 혹시 힘들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 네네. 국경에서 국내선 타고 있어요. 그럼 한 번에 가요. 예. 국내선에서는 비행기가 있어요. 3시간 걸리겠네. 근데 고지대라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2400m. 네, 그러니까 시원하겠다. 2400m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 한라산이 한 2000m 좀 안 되잖아요. 네. 생각보다 막 그때 막 그런 걸 느끼지 않고요. 네. 또 그 더 높이 올라갈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고산병 같은 거. 네, 고산병 같은 거. 더 올라가면 약 먹고 올라가면 돼요. 네. 근육 관리만 잘하면. 죄송한데 여행을 약 먹고 올라가야 돼요. 아니 약간 두통 뭐 이런 것처럼 사실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소화제 챙겨가듯이 고산병을 대비해서 그런 약도 좀 챙겨가야지 여행 가는데 그거 안 챙겨가. 저희가 도착하는 시간도 그렇고 약간 불리한데 이렇게 기억을 돌이켜보면 조금 고생스럽게 간 곳이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직항이 있는 곳보다는 난 여기 가봤어. 그럼 거기 직항 없잖아 할 때가 약간 좀 자랑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갈 수 못했으니까. 이렇게 홍석훈 왜 웃어요? 아 뭔가 너무 뻔뻔하셔가지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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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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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펜타곤이라고 했죠? 아니 어쨌든 저희가 지금 뭐 만약에 둘 다 괜찮으면 비행기 타고 베이징 갔어. 즐긴 다음에 베이징에서 비행기 타고 쿤밍 가면 제일 좋네요. 둘 다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 싸우고 좀 봅시다. 더 이상 뻔뻔한 행동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리장 아리장 적정 안 해? 적정 안 해요. 되게 하기 싫어요. 되게 하기 싫잖아. 이게 제일 싫었어, 이게.
그리고 저는 그 저는 그때 방송 나오신 걸 봤어요. 중국 같이 여행 가신 거를. 어머, 중국말을 너무 잘하시길래 너무 놀랐어 사실은. 중국 가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중국을? 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네, 진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럼 수행님 당연하죠, 수행님. 쌤. 너무 불쌍해. 제가 이렇게 중국을 한 두 번에 걸쳐서 3분의 2 정도, 뭐 1000분의 2 정도 뭐 전부 다 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되게 배낭여행을 길게 3분의 2? 3분의 2? 잘 만드네. 3분의 2. 어쨌든 한 2분의 1은 넘게 봤어요. 대단하다. 네, 근데 대단하다. 여기가 내가 청도도 너무 좋아했던 곳이거든요. 사천성 내가 너무 좋아해요. 여기는 내가 진짜 아껴둔 곳. 애지중지.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가야 될 곳이야. 아하. 어머나 세상에. 그런 곳이 있어. 어디예요? 힌트를 주자면 쌤과 치유로 흥정불명 애니메이션 알아요? 네, 알아요. 거기에 모티브가 됐던 곳이에요. 운남성 안에 있는 리장이라는 곳이에요. 예뻐요. 누나 가봤어요? 어, 나 한국 가봤어요. 진짜 똑같네? 그쵸. 와. 밤에 보면 더 똑같아요. 아니 저도요 되게 전통적인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리장은 거기가 옥륜설산이라는 게 있어요. 옥륜설산. 맞아. 옥륜재산이라고 했는데 만년설이 있어요. 그럼 옥륜설산 있으면 밑에 뭐가 있겠어? 물 있겠지, 강가지. 그치, 그 눈이 내려와가지고 광합작용으로 인해서 그 꽃빛 물이 리장까지 갔다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 이렇게 패키지가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이게 이 산이 히말라야 산줄기예요. 네네네. 같은 산맥 안에 산줄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는 못 가더라도 여기는 가봐야 그럼 그럼 그럼. 리장까지 왔는데 그럼, 그럼. 놓치지 말아야 돼. 저 질문. 그러면 한국에서 리장을 바로 직항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직항이 없어요. 직항이 없는 대신에 곤명에서 야간 열차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야간 열차가 9시간이니까 무슨 자면서 눈 딱 뜨면 도착하는 거지. 여행을 하도 많이 다녀보시기도 했고 잘 아시니까 우리가 많이 따라가야지. 맞습니다. 어쨌든 이끌어주시는데요. 저를 사실 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중국 여행을 좀 해봤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제가 더 다시 가고 싶었던 곳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으니까 사실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이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신서유기도 갔다 오고 했지만 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잘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장을 가니까 그렇지. 리장 리장 알리장. 리장 알리장 재밌다. 리장 알리장. 리장 알리장! 형이 하면 다 될 거 같아. 리장 알리장! 리장 알리장!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곳이야. 이 마을 전체가. 야, 큽니다.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너무 멋지다. 너무 멋있어. 아, 저 그 색깔, 그 색깔 잊을 수가 없어요. 색보정 안 한 거야. 정말 저 색깔이. 我想要这个亮亮的服务员点菜这是什么这是什么 내가 깜짝 놀랄만한 걸 보여줄게.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수행이 당연하죠, 수행이. 어떤 거 팔 거야? 나만 봐, 나만 봐. 오늘의 중국 처음이야. 잘 어울린다, 진짜. 대박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쳐다봤어요, 진짜. 따라와. 아, 이현 씨, 지금 어떡해. 절대 가기 싫어. 절대 가기 싫어.
죄송한데 꼬이부처럼 웃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하이큐! 찾았다! 운명 설산! 알리가 리가 알리가 리가 알리가 리가 대박이다. 야 뭐야? 크로마키인 줄 알았어. 진짜 현실감이 막 없어. 현실감이 없어. 도착했습니다. 어머나 지금 처음이야. 완전 대박이야. 에너지 장난 아니에요. 와. 엄청 이러겠지? 나 이런 식이고. 아 진짜? 잠잘 때 빼야 돼. 그럼 당연하지. 아 근데 저니까 이게 중국 처음 왔는데 어때? 느낌이 약간 그. 대성리역 온 듯한 그런 느낌. 아직은 빠른 게 많다고. 어쨌든 도착해서 채비를 좀 해야 되잖아 지금. 그렇지 그렇지 좀 그러니까, 씻고 약간. 그래. 아 우리 숙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아 그래서 어디? 아 여기 버스 4번 하니까. 4번 타고 가자. 버스 버스, 버스? 저기 버스? 야 바로 정거장이야 바로. 얼른 가자. 어, 나도 써. 나도 인정. 따라와. 여기가 지금 바로 내가 왔던 리장의 고성이야. 오! 리장의 고성에 왔어! 아,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여기, 이게 랜드마크 물레방아이고. 물레방아. 그리고 여기가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곳이야. 이 마을 전체가. 마을 전체가? 마을 전체가. 그리고 여기 소수민족이 많다고 그랬잖아. 대박이다. 그 중에서도 나시족이 90%가 여기에 계셔. 아~ 나시족. 아~ 느낌 나네. 그치? 느낌 벌써 난다, 바닥도 난다. 봐봐. 그러니까. 다 이런 돌길이잖아. 어머 어머 어머. 오늘 패션. 패션. 약간 이제 고성이라고 하니까. 이거 이집트 아니에요? 이제 리장의 패션 리더가 되겠다. 그래 아주 멋져. 좋아요. 오늘 아주 뭐 색감이 난리가 나네. 그 빨리 들어갑시다. 자, 오늘이 5월 1일 노동절이잖아. 아. 그래서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진 않거든. 아하. 근데 이거 뭐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모였을 때 깃발 얘기를 했잖아요. 깃발은 너무 식상한 거지. 그리고 내가 또 뮤지컬 배우이다 보니까 가면을 준비했지. 가면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여차 많을 때 좀 표시해줘야 돼, 표시해. 그래서 이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레오니 누나가 소개해주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끼리 어떤 평가를 만약에 내긴다 라고 치면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다가 누나가 평가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좋으면 하나, 둘, 셋. 아니, 별로야.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해달라는 거지. 전 이런 게 제일 싫었어요. 너무 인위적이야. 너무 인위적이야. 호영 씨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예요, 이런 게. 예. 근데 알리자! 가자! 가자. 자, 이로 이제 웬일이야. 본격적 고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길이 약간 뭔가 그 일본 교토 느낌도 나는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뭔가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나. 이거 이 지금 돌길 있지? 800년 전 고대로야. 명청 때 만들었던. 정말? 사실 이런 고성들도 명청 때 만들었던 그거를 고대로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한 거야 지금 다. 어머. 우측을 보면 이렇게 수로가 있잖아. 물레방아가 그 물이 계속 수로를 따라서 계속 가는 거야. 진짜 골목골목에 계속 수로가 있어. 너무 예쁘다.
아니 사실 나는 되게 뭔가가 좀 이렇게 커서 뭔가 그냥 되게 웅장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리장은 되게 약간 아담한 느낌도 좀 아기자기하지. 있고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되게 진짜 내가 무슨 그 애니메이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이 풍경이 그지? 어 무슨 영화 속에 어디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기분이 묘해. 입장료처럼 우리가 돈을 조금 내는데 입장료라기보다 이 곳을 네. 유지하는 유지비로 그렇지. 써요. 유지비. 근데 너무 깨끗해요. 진짜 깨끗했잖아요. 쓰레기 하나 없어. 네. 그래서 그런 정말 진짜 쓰레기 하나 없고 저 고성 내에 있는 그 공중 화장실도 네. 사실 우리가 화장실 하면 굉장히 좀 많이 좀 지저분할 것 같은데 깨끗해요. 깨끗해요. 아, 너무 깨끗해요. 깨끗해요. 네.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가 소수민족이 많다 그랬잖아. 그 나시족들의 동파혼자가 있는 곳이야. 어머. 이 벽화로. 봐보자 봐보자. 봐봐봐.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형문자야. 지금도 쓰고 있대. 어머, 천년 됐어, 천년. 이 그림이 지금 글씨인 거잖아. 이게 지금 그림을 왼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이렇게 그치. 지금. 옛날엔 그림 못 그리면 글씨도 못 썼네. 그러네. 나가서 애들 택도 이게 없겠네. 땅이야. 땅. 지. 지. 왜지? 그냥 이게 땅 랜드를 말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냥. 배부르냐고? 어. 왜냐면 이 안에 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먹었다 이거지. 여기 없어. 헝그리. 어머, 어머, 맞다, 맞다, 맞다. 그리고 입고 없고. 입을 벌렸어. 그치? 먹겠다 이거지. 아니지, 배고파서 입이 대빨 나온 거지. 배고파서 입이 대빨 나온 거지. 입이 대빨 나와서 먹고 이 안에 음식이 차 있는 거지. 어, 어머. 이거 봐. 임신. 뱃속에 아이야. 아이 들어가 있는 거 봐. 그렇지, 배 안에 그렇지. 점점점이면 먹는 거. 먹는 거 배부르다고 배 안에 아이가 있으면 음식했다는 건가 봐. 와 대박. 직관적이네. 굉장히 다 직관적이야. 귀엽지. 계속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신기한 아 이거 다 외우고 같아. 싶다. 오.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봐봐. 간판마다 다 위에 나시 글씨가 있는 거야. 하나하나가 다 나시 글씨로 아직도 돼 있는 거야. 오. 이형 왔으니까 중국 초급반들 갈증 풀어주겠어요. 머리 따고 전통 의상 입고. 아 레게하는 것처럼. 레게하는 것처럼. 아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너무 싶었어. 저 원하는 거 있었어? 난 중국 영화에서 이건 해보고 싶었다. 워낙에 의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통 의상 이런 거 입어보는 거 되게 난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가 소수민족이 많으니까 전통상들이 많이 많거든요. 어 재밌어 할 것 같아. 오 사서 올 걸. 뭐 정답이야. 정답이야. 아 그것도 너무 좋아. 아 여기 가보자. 오 아, 괜찮아? 이런 거. 오 이렇게 입고. 오 세상에. 이런 스타일 어때? 우와. 아니 난 진짜로 내경을 한번 따고 싶었거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거 관심 있었지. 나 점수 바로 매길 거야. 바로 자, 바로 매겨. 하나 둘 셋. 때부터 말이 없어져 봐. 그때 그냥 정확하게 제 때문에 지금은 다 엄마 아빠가 날 키우지 않아. 야 강하게 키우는 거야? 안녕하세요我们想弄头发啊啊 종류가 다르네. 종류가 달라. 고르면 돼. 이게 신제품이래. 올해 신제품. 한줄 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도상 시간 뺀거 5-6분 네, 앉으시다, 앉으시다. 일단 앉아, 앉아, 앉아. 엄청나게 저리 마. 수대로 해야지. 근데 저기 좀 비싸 보이는데 약간? 별로 안 비싸요? 아, 그래요? 네. 10엔 그 정도. 물가는? 엄청 싸요. 싸요. 엄청 싸요? 싸요? 근데 네. 여행지라서 높인 건데도 불구하고 싸요. 为什么是这样做的?就是他们打扮这样. 그렇죠. 원래 나시족이 이런 머리 따는 거래. 이게 원래. 원래 부터 전통으로. 나 이런 거 하면 자는데. 잔다고? 응. 좀 눈 감고 있어. 아, 이현 씨 하네요, 하긴. 하죠. 예. 야, 누가 봐도 한국 사람 관광객 같네요. 왜 군대 갈 때 머리 자르던 생각이 나지? 지금 현이가 하는 거랑 호야가 하는 거랑 달라. 나 괜찮은 거지? 너 나중에 이거를 묶을 거야. 좋아. 뭐 그래도 좀 특이한 옷을 입어봐야 될 텐데. 거기도 소수민족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 이 안에도? 네, 여러 그렇죠, 민족들의 여러 옷이 다 있어요.
나 괜찮은 거 맞아? 어. 너 괜찮아. 다음에 난리 납니다. 미장 연애. 너무 창피하다 벌써. 유명사람들 사진 찍고 있어. 뒤에 온다. 온다. 미자 아리자. 다시 빠진다 저쪽으로 가자. 다시 앞에 보고 간다. 나 못하겠어 얘나. 아니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입긴 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옷은 장조곶. 장조곶. 여기는 이조곶. 이조. 이거는 운남성의 전통 의상 나시조곶. 나시죠. 어때 소원 풀었어? 아니 나 너무 웃긴 게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보냈거든. 우리 엄마 뭐라는 줄 알아? 뭐래? 당장 사. 넌 입고 다닐 수 있어, 당장 사. 당근 사래? 대여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이게 뭔가 옷이 느낌이 딱 주는 게 이게 약간 중후하잖아요. 무게가 그래서 있지. 이게 약간 계속 그냥 이렇게 입게 돼요, 그냥. 기가 꽂히셨어요. 약간 판관 포청사 느낌. 그래? 이게 몸을 쳐라 아니야, 지금? 어차피 너 이 옷을 왜 입었어? 사진 찍으러 입은 거잖아. 남겨야지,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으러 갑시다. 갑시다. 자, 가자. 어디로? 갑시다. 저쪽으로. 안녕. 갑시다. 나 이상해? 아, 특이해! 엔터트립에서 전통 의상 입으면 사실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는데 너무 찰떡이지 않아요? 그러게. 저희만 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가벼운, 저희는 좀 헤비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왜 경복궁 같은 데 가면 한복 입고 옷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입는 거예요. 연인끼리 가서 저런 걸 해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가 우산거리.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다. 여기 사진 포인트. 빨리 가. 아들 빨리 가봐. 골목길 하나하나가 다 예쁘네.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곳이에요? 네.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중국과 뭐 일본 교토가 섞인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아시아가 있어요. 많이 섞여 있다. 이쁘다 진짜. 예술적이야. 포즈! 하나, 둘, 셋! 포즈! 하나, 둘, 셋! 포즈! 나도! 여기 진짜 SNS 감성. 완전! 위에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우산거리.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저 마네킹은 뭐예요? 우리 장군님. 어서 오세요, 리장입니다. 예쁘다. 예쁘지? 예쁘다. 예뻐. 약간 여기 이렇게 거닐면서 하늘 쳐다보고 이러면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남녀가 오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각각 붙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되면서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진짜 연인들이 오면 되게 좋아. 연인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여기는 진짜 세트장 같다. 세상에 힙이야. 거리가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거리가 진짜 예쁘다. 여기를 배경에서 사진 한 장 찍자. 배경으로. 예쁘게. 굿! 호위무사! 호위무사! 근데 저 옷을 입으면 그렇게 돼요? 오. 이런 거. 아들 잘 서 있어? 안 돼, 웃으면 안 돼. 호위무사로 웃는 게 아니야. 됐어? 아야. 생각보다 은근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좋아했다니까 본인이 고른 의상이었어요. 이현 씨. 아, 예쁘다. 진짜 다 예쁘긴 하다. 어느 배경을 찍어도 그렇네.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알록달록하네요. 보는 재미가 있긴 있겠다. 네. 되게 전통적이면서도 화려하고 네. 여기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가장 친절한 도시예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장 친절한 도시예요. 낮에도 재밌는데 밤에도 할 게가 많아.
그래요. 밤에도 오고 싶다. 아, 출출 많이 피구나. 상상해 봐. 밤에 얼마나 좋겠어. 여기 운치 있고 막 그러니까. 고량주. 맞다. 한잔 하면서. 고량주. 조명 다 틀어 주고. 내가 술 안 먹는 거야. 너 마셔. 너 마셔. 따라 줄게. 마셔. 따라 줄게. 혼자 마시니. 물도 깨끗해. 와, 이거 봐. 어머. 너무 예쁘잖아. 커피. 카페. 니하오. 하이큐, 하이포즈. 아, 주민, 주민, 아련하다, 아련, 아련하다, 아련, 아련, 아련하다. 아련해? 아련. 그래서 뭐 그리워 좀 해보시죠. 자, 일로 오세요. 자, 찍어준다, 찍어준다, 오. 아련하다. 그만! 그만! 아, 진짜. 저 뒤에 사장님, 뒤에 사장님 표정 봐. 밥만 잘 먹더라, 영화 불러. 사장님, 이때한테 물어보고 한 번만 물어보고. 왜 저렇게 찍어?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을 묻어둬라. 나 안 고파요? 아, 배 너무 힘든데? 중국 와서 아무도 못 먹어. 맞아, 맞아. 아싸, 아싸. 그러면, 자, 저쪽으로. 얼마로 들어가 볼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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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이런 거 제일 좋아해. 맛있겠다. 저 버섯에 달걀 맛있겠지? 너무 맛있겠다. 저거 진짜 맛있었어. 여기가 운남성의 특색 있는 음식 18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윈난성 시바과에. 시바과? 시바과라고 해요. 18가지 새로운 음식인데 그것들 18가지를 파는 곳이에요. 우리 여기서 모인나이 보면서 먹으러 들어가자. 우와. 짜잔. 먹자. 어머머머. 빨리 먹자. 이거 두부. 두부 요리. 두부 우리 잘 맞을 거고. 나 두부 좋아. 전병도 좋을 거고. 두부 좋아. 그리고 여기는 버섯이 되게 유명하거든. 버섯도 먹어야 되고. 어, 너무 맛있겠다. 어머나, 어머나. 우리 여기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선택해. 오. 이거 표고버섯에다가 메추리야. 여기 버섯이 유명하잖아. 어머, 어머, 어머. 이거는 먹자. 아, 이거 먹어야 되겠다. 메추리를 이렇게 후라이로 한 거야. 우와. 오, 맛있겠다. 저게 버섯이에요? 네. 버섯. 네. 이만한 버섯. 메추리알을 넣었어요, 메추리알을.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씩 일단 먹어. 짱그. 짱그야마. 너무 맵지 말고. 버섯이야. 35원. 아, 이게 다 따로따로구나. 다 따로따로야. 아, 한국 사람. 아빠가 무시하면. 这个 是什么? 这是 양으로吗? 양고기 먹을래? 아, 나 양고기 먹어. 나도 양고기. 오케이, 그럼 소고기 먹고. 이게 밀장 두부인데. 밀장 두부? 두부 요리인데. 이게 한국 분들이 제일 입맛에 맞을 거야. 아마도. 먹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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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3개 줄까? 한 매콤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이름이 시방화인데 돌에서 나는 거야. 돌에서? 식물이야. 콜라겐이야, 일종의.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딴 데서는 못 먹어봤을 거야.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뭐예요? 돌에서 나는 꽃이에요. 근데 버섯은 아니에요. 음식을 가져와야 봐. 돼요? 바꿔야지. 음식을 가져와야 돼? 5원? 오케이, 내가 저거 계산, 여기 있어봐. 계산하고 올게. 난 자리 잡고 앉아있을게. 오케이. 대라? 쯔베 대라. 너 이거 받아와. 받아오라고? 말을 못하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뭐 말을 끼면 물어보지. 먼저 우리 내가 순서를 얘기해줄게. 이거 여기가 버섯이 잘 나잖아. 그래서 이거 먹어봐. 약간 베리야끼 소스, 간장 소스. 메추리알 프라이를 얹은 건가요? 이게 위에 메추리. 이게 간, 간을 잘 배기 하려고 안에를 엄청 쪼개더라고요. 버섯에다가 메추리알을 프라이한 거. 이거도 맞지?
마지막만 맛있어. 응. 약간 달짝지근 하면서 매출이 하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계란이라고 말했어. 매출 같지 않아? 한국까지. 그러면 이걸 먹어. 이거는 콜라겐이야. 근데 올해도 나는 꽃이야. 어머. 그래서 이름이 골판 꽃이야. 이름 자체가. 골판에서 나는 꽃이야. 맛있지? 맛있다. 맛있지? 해산 불려놓은 맛이랑 목이버섯이랑 섞어놓은 맛. 맞아. 약간 버섯 느낌이 나면서 유산슬 이런데 나올 법한 그 버섯 있잖아. 그런 맛이야. 양파랑 같이 먹어. 달아. 이 돌판 꽃이 돌판 꽃만 있었으면은 X인데 양파. 여기 양파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곁들여지니까 굉장히 맛있는 거야. 양파가 진짜 달아. 신기하다. 되게 저런 꽃이 다 있냐. 신기하다. 아. 완전 콜라겐 덩어리. 진짜. 피부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피부에, 피부에. 저거, 저거 뭐라고? 돌판 하나. 뭐 방판 오셨어요? 곧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먹어봐. 맛있다. 약간 우리 그 서울에서 양꼬치. 양꼬치. 양꼬치 맛이 양꼬치 맛인데 조금 더 살코기가 있고 장조림을 구운 것 같아. 원래 양꼬치 양념인데 소고기 있다니까. 맛있다. 맛있다. 근데 사실 나는 양꼬치를 잘 안 먹거든. 그래? 응. 다행이다. 나는 대려 서울에서 먹은 양꼬치보다 훨씬 나은데? 아, 진짜요? 어. 잘 구웠어. 잘 구웠어. 잘 구웠어. 되게. 이 집에 고기를 잘 굽네. 잘하는 집이야? 잘하는 집이야. 나 이거 좀 궁금하면 살짝 무서워. 이게 맛이 제일 강할 것 같아서 좀 맛을 영장한 건데 한국분들이 많이 좋아하죠. 두부 먹고 싶어. 아, 이거 두부 튀겨서 다시 조림, 조림하는 거죠? 살짝 튀겼다가 조림하는 거예요. 어때? 별론가 본데? 별론 별론하고 얘기해줘요. 잠깐만, 나도 그럼 궁금해. 나 안 먹어본 맛이야. 나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야. 맛있어. 맛있는데 빨갛게 조림이 있죠, 두부 조림. 그거 식감이 완벽하게 두부 조림이네. 완전 두부 조림. 둘이 셋 다 똑같은 거예요? 응. 밥이 필요해. 밥이랑 같이 이렇게 막 으깨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먹어봐. 나쁘지 않아. 맞아. 어? 어머. 그리고 끝맛이 엄청 달어. 아니, 우리가 두부 음식을 처음 먹잖아요. 저는 진짜 두부 음식에 대한 첫 번째가 향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향이 별로 안 세고. 맞아. 대신 조금 제가 항상 느끼는 어려움이 돼, 외국 나갈 때마다. 좀 짜요. 좀 짜요. 사실은 난 먹는 거에 약간 조금 좀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전체로 다 괜찮았어요. 자, 평가를 좀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이 골목 투어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평가를 해봅시다. 좋아요. 하나, 둘, 셋, 셋. 이현 씨 안 들 것 같고, 셋. 직구장 안 좋을 것 같고, 셋. 귀여워. 아, 고마워. 나 화나서 끊은 거 맞지? 이거 간식이고 정식 메뉴, 추천 메뉴는 라발구 火锅. 안산 버섯이 산지여서 버섯이 맛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보도 버거랑 다르네요. 그러게요. 냄비가 설렁탕 같죠? 설렁탕 같고 냄비 다르고 고기도 날림 갈비예요.
나오면 꼭 먹어야 되는 거. 라팔구火锅. 火锅 좋아하지. 火锅 좋아한다 했잖아. 그래, 火锅 좋지. 아들. 여기가 예약하기 힘든 최고 맛집. 오. 2층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야. 따라.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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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에. 분위기 쩐다. 분위기 너무 좋다. 분위기 쩐데. 라팔구 火锅가 뭐냐면 라가 말린다. 팔구가 갈비. 고거는 우리가 아, 늘 갈비. 알고 있는 갈비 고거야. 근데 말린 갈비 고거야. 여기가 아니면 맛볼 수가 없어. 아, 그런 거 여기서 맛볼 수 있어. 자. 말린 갈비가 뭐야? 궁금하다. 이색적이죠? 너무 새롭다. 말린 갈비는 좀 땡긴다. 궁금하다. 양념 돼 있어요? 아니면? 고기 자체에 염질이 좀 돼 있는데 짜진 않아요. 처음에 시초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그 고산지대니까 고기를 염해서 보관을 오랫동안 하려고 그래서 염질을 해놓고 보관해놓고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거 안에 넣으면 그 자체 간이 나와요. 아, 그럼 물이. 네, 간이 나오고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 약간... 안 질겨요. 최대한. 우와, 색깔이 아예 달라. 진짜. 아예 달라. 내가 그러니까 다 닭곰탕 같은 느낌이네. 아, 그러니까 진짜 갈비탕 느낌이네. 이게 슬슬 조금씩 끓거든? 어머나 아주 야채가 풍성하다. 끓는 맛가는 시간에 치얼스 한번 할까? 치얼스, 치얼스. 여기는 고도가 높아서 술을 많이 먹으면 쉽게 취하거든. 쉽게 그래서 우리가 기분만 내자, 기분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자! 아, 리자! 싱겁지 조금? 싱겁다. 52도 되겠습니다. 와. 문남성에 있는 여기 있는 맥주야. 자, 한번 먹어봐. 이거 내가 우리가 적응되는 냄새야. 약간 연응. 브라운주. 나는 못 마셔. 나는 못 마셔. 나는 향을 맡고 당신의 맛을 보고. 자, 자. 자, 나 이걸로 건배할게. 그래. 리정. 아, 리정. 내일 산은 다 탔다. 산이 너무 좋아. 야, 국물 대박. 진짜 맛있어요. 진짜 술안주로 딱. 나 국물 넣어서 맛보고 싶다. 맛봐도 돼. 먼저 맹탕을 먹어봐. 아니. 이게 쫄면 쫄수록 맛있을 거야. 희한하게 되게 당육수 같지 않아요? 어, 맞아. 삼계탕 간하게 전에 근데 약간 짭짤한 맛도 있지. 좋아, 좋아. 자, 이게 당육수가 맞아. 너 진짜 입이 아주 고급지네. 아주 정확하네 입맛이가. 오래 고와서 끈적해진 거야. 아, 어머, 웬일이야? 잘 기억해두고 버섯을 넣으면 국물 맛이 달라지는 거 알죠? 어? 오, 나는 버섯을 먼저 먹어볼게. 버섯 진짜 맛있어. 와, 저 향이 아예 달라요. 저렇게 버섯이 들어가니까 되게 보양식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자, 먹자. 자, 먹자. 버섯을 빨리 먹어봐. 진짜 쫄깃쫄깃해. 엄청 쫄깃쫄깃해. 잠깐, 국물 한번 더 먹어봐야지. 어머, 나 목이 다 건강해지는 맛. 맛있어, 맛있어. 어머. 벌써? 호영이 형은 뭐든지 리액션이 저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아, 믿어 그냥. 그리고 야채를 좀 같이 먹어줘야 돼. 왜 삼계탕에도 야, 그냥 아니고 맛있다 버섯 넣는 게 한약재 넣어서 좀 이렇게 확 달인 그 맛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몸에 좋은 건강해진 느낌에 노래 나오겠어. 노래 나오겠어. 기분 탓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한국에서의 채소들과 조금씩 질감도 다르고 당육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맛도 좀 더 다르고 고산지대라는 것이 있어. 내가 생각했던 호가랑은 좀 달리지. 전혀 다른 새로움을 주는데? 그 말린 갈비! 신기하다. 이게 무슨 식감이 너무 궁금해요.
진짜 갈비탕 같아 고기가. 그러니까. 국물이 너무 맛있다. 고기 자체가 약간 짭조름한 게 있어요. 맞아. 이게 약간 말려서 그런 염질해서 말린 거구나. 그래야지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서. 쫄깃쫄깃한데 질기진 않아요. 으스러지는 건 아닌데 약간 수육 먹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갈비로 하는 모든 요리의 중간에 있는 그런 식감을 갖고 있는 분들일까? 근데 이거는 한국 분들이 무조건 좋아할 수 있어. 우리가 되게 너무 편히 먹을 수 있는 맞아. 음식이야. 어머 어떻게 난 또 밥 생각나. 근데 약간 이 국물에다가도 밥을 엄청 말아먹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이게 가격이 너무 싸. 어? 우리 이렇게 다 먹어서 4만 원? 와 진짜 싸다. 만약 술을 안 먹으면 더 싸지는 거야. 우와. 한국 소금 진짜 비싼데. 그치. 야, 이거 진짜 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먹겠다. 제가 지금 엄청 먹었잖아요. 이거 리장에 온다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만 좀 얘기해 줄래? 오케이. 꼭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야 하는지 네. 얼굴 표정으로 표현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세금 좋아. 아니, 신나. 너무 좋지 않아? 제일 크게 올랐어. 아주 마음에 들었구나. 아, 혀만 터질 뻔했네. 아주 마음에 들었어.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을 넣었으면 좋겠어? 네,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 우리 여기 리장은 고성을 이렇게 봤잖아. 내일은 자연을 볼 거야. 이건 아주 오래된 걸 봤잖아. 오래된 거에 뷰가 있지만 자연은 이기지 못하잖아. 그렇지. 자연은 이기지 못하잖아. 우리 리장 이기장 한 번만 하자. 그래. 리장 이기장!